2024년 12월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부품 제제조 시설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이 모여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6일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ASML 간 투자 협약 체결과 반도체 부문 미래기술 인재 양성 등 상생 협력을 약속하고 1년 만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 조직 신설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반도체 장비사 세계 1, 2, 3, 4위 모두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또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SML과 함께 조성하려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품 제제조 시설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첨단 극자외선 클러스터입니다. ASML 코리아는 동탄이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6,000제곱미터 부지에 2024년 12월 준공에 입주할 계획으로 총 3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품 선순환 방식인 제제조 사업을 확대해 도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센터 내 연간 1,500명 이상 교육과 산학연구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제제조 센터, 그다음에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ASML뿐만 아니라 고객사,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ASML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은 물론 경기도가 반도체 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